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화이팅하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야, 이거 참 동시 효과 보니까 좀 짜증나요. 자, 다우존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또 난항을 겪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하락했습니다. 하루는 뭐 괜찮을 것 같다. 하루는 말 한마디에 하루는 괜찮을 것 같다. 하루는 안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저점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말로 하는 립서비스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그 이야기 좀 계속 해왔거든요. 좀 이따 우리나라 상황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 0.93% 하락, 상승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240일, 120일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25,400 라인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살짝 깨고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깬다면 참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나스닥 0.39% 하락, 반도체 지수 0.89% 하락.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깼어요. 벌써 이렇게 깨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등하다가도 튕겨 내려온다고요.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이평선들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유럽도 0.37% 하락했는데요. 독일이죠. 자, 미국은 미국뿐만 아닙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게 6월 1일부터 이제 중국이 관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 때린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 이제 부과하는 날이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유로존에서는 이탈리아가 재정 적자 지금 상태이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재금 그런 부과하겠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유럽은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냈는데요.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하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가지 상황에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보사 때문에 지금 고발도 돼 있고요.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학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코롱생명과학은 재개됐습니다만 코롱티슈진은 언제까지 상장 적격 심사 들어갔으니까 언제까지 뭐 거래 정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들어갔고요. 코롱생명과학은 정부 지원금 82억 2015년부터 받은 거 반환해야 될 위기까지 왔다. 그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온 거죠. 대규모 집단 소송도 지금 예고돼 있고요. 그 부분이 해외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물론 개개별 기업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산업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6% 하락.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1047개 샀어요.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조금 귀추가 주목돼서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닥터K 인버스만 가지고 주식은 가지고 오지 않다가 전일 양봉 세웠거든요. 월선 돌파한 양봉 들어오고 기관이 이제 3일째 제법 큰 규모로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이제 포트폴리오 인버스는 일단 청산하고 매수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저런 소식이 나오니까 참힘 빠져요. 이거 종가 부분에 확 밀은 부분은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 나온 게 이게 MSCI 리밸런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중국 비중 늘어가고 우리나라 좀 줄어드는 날이 어저께까지 만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 좀 놓은 거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디커플링 돼서 오늘 그래도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은요. 닥터케이는 일단 전략대로 다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5일선 돌파 시도 넣고 코스닥은 5일선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고 기관 내공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좀 잡아주는 모습. 자, 일단 전략대로 실천에 옮겼는데 성공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합니다. 딴거 크게 볼거 없고요. 5일선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돌파된 5일선 지지하면서 약간 밀리더라도 지지하면서 여기 500, 695 여기 라인은 좀 지켜야 될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는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킬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코스피는 지금 종가권에 너무 세게 밀었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할지 지금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지노선 여기 저점 2036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때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내용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동시효과이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0.8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코스닥이 0.4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뭐시 붉은 게좀 많이 보여요. 일단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조금 큰 맥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예를 들면 바이오 광풍, IT 제법 강세를 이루는 이 시장에서 2017년 여기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수익을 얻었던 분들이 조건이 있어요. 충분한 준비가 되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집 철수 엄마, 영희 엄마가 뭐 샀는데 괜찮다 하더라. 특히 바이오겠죠. 그래서 꼭대기 부근에 고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물린 듯 했는데 다시 반등하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린다 싶어도 다시 반등할 것 같으니까 추가 막 매수 있는 거 없는 거 끌어 땡긴다 이거죠. 그때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박살이 났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면서 그냥 끝장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여기 고점 부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수 좋은데 웬 자꾸 쓴소리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 빠지는 상황 났어요. 닥터케이는 지수에 대한 흐름을 비교적 잘 맞추는 사람인데요. 자, 이번에도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어저께 이제 시그널이 나와서 현금 100% 철회하고 매수를 좀 들어갔는데 미국이 하루만 좀 하루 이틀이라도 좀 받쳐주면서 여기를 돌파해내고 조금 눌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상당히 오늘 중요해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실천했다. 나머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축했는데요. 자, 어떻게 전략을 드렸느냐? 여기 관심 종목군에 괜찮아 보이는 추세 살아있는 종목들 먼저 뽑아놓고요. 그 안에서 수급이라든지 추세상 가장 좋은 걸로딱 노리고 있다가 시장 5일선 돌파하는 양봉 나오면 산다 해서 딱 샀어요. 야, LG생활공업 3% 올라간다고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거짓 아니에요, 현재까지. 하하, 참, 슈프리마 2.4 올라가고요. 나머지 뭐 적당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비중이 작은 거거든요. 자, 시장 동시효과는 낙폭 조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포트폴리오는 양호하다. 자, 그것도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뭐다? 시총 상위 종목은 지금 너무 지수 흔들림에 같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최근은 개별주 위주로 내지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은 몇개안 돼요. 자, LG생활건강하고 대림산업 정도가 시총 상위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개별 종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맞아떨어질지는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 자, 전일 양봉 시연한 거 보고 사놨어요. 기관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종가에 확 밀었거든요. 이거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확 밀은 것 같은데요. 일단 다행이에요. 자, 슈프리마. 이 핸드폰 부품 관련이거든요. 핸드폰 부품이 강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그죠? 빵! 띄우고 왔다 갔다, 빵! 띄우고 왔다 갔다. 자, 여기 무너지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고 대번 들어 올리죠? 위로 올라가면 31,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현재 플러스 출발 예상됩니다. 사자마자 일단 대부분 종목들 플러스 지금 보일 예정이에요. 대림산업. 건설주 중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최고 탑픽입니다. 이거 최고 괜찮아요. 외국계 막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로 띄우면 10만 8천원권까지도 충분히 현재 갈수 있고 여기에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이 10만 5천원권, 6천원권 넘어가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나 단단하게 받쳐놨고 박스권에 가깝게 돌파 이후에 박스권 그리면서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 여기 폭만큼 갈수 있으니까 여기 폭이 94,000원에서 대략 한 10만 1,000원이니까 한 6,000원, 7,000원권이죠. 그러면 10만 8,000원. 자, 여기 전고점까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10만 8,000원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죄송합니다. 자, 대림. 세계 최장, 터키 현수교. 교각 기초 설치 완료. 뉴스 잠깐 들었는데요. 자, 닥터케이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추세나, 차트의 흐름에서, 수급의 상황에서 힌트를 얻는 사람입니다. 자, 대림산업. 닥터케이가 또 대림산업 아파트 2편하는 살거든요. 이런 장대 양봉을 뚫어버리고 안 밀리고 박스권 그러면 추가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누가 산다? 외국인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표 중국 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대두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샘표 샘표 반장의 지주회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사이익 있다 싶어서 대박 날랐는데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장기수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올랐고 대박 죽었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렸거든요. 61선 지지권에 샀어요. 5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대박 올랐고 대박 내렸고 미국과 중국 간에 현재 뭐 봉합되기보다는 싸우고 하면 대두 쪽으로 공격할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반등 한번 넣는 거 이제 별의별 거다 한번 해보려고요. 닥터케이 요새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줄 아는 거 모든 것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자, 경농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한3% 올랐거든요. 그러나 여기 인근에서도 살수 있다 그랬고 올라갔고 자 이것이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모든 이평선 거의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띄우면 17,5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봤고 조금 고민하다가 수급도 나쁘지 않고 기관이 들어오고요. 비료 계통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하겠다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좀 떳떳미지근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해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잘할 거야. 그죠?
미사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북한을 지금 달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 경협 한번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살만한 위치다.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띄우면 17,500까지 갈수 있다 싶어서 과감하게 매수했어요. 일단 여기 14,000원 정도 안 무너지면 별 무리 없겠다 생각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에는 자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는 중국하고 대박 싸우고 있는데 북한까지 끌거적거리면 곤란하다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달래기 중국의 총력을 가하고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뒤로 약간 물려놓고 뭐다? 중국과의 싸움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현재는 포커싱을 그게 맞추겠다. 그렇다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쪼우기보다는 회유 정책 좀 한다면 충분히 남북 경협 지금 어느 정도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다른 거 차트 한번 보실래요? 간단하게 한번 돌려볼게요. 차트가 경롱이 제법 괜찮아. 이거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많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좁이도 하락 추세고요. 경롱이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에요. 이게 가장 모양이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다 밑으로 꼬꾸라져 있어요. 그래서 경롱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SR. 자, 5G and 부품. 핸드폰 부품. 5G. 안에 들어간 핸드폰 부품. 물론 다른 핸드폰에도 부품 들어갑니다. 특정 주파수 잡아내는 필터. 제조회사거든요. 주식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예산 어디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느냐? 5G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느냐? 휴대폰 부품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휴대폰 부품 쪽에 가까운데 5G 많이 나간다면, 우리도 부품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할 때, 5G에 같이 넣어놔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가 하면, 5G 막 올라갈 때잘 많이 안 움직인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5G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5G와 연계돼 있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남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 전화했습니다, 회사에다가. 그 정도 성의는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고민하다. 다시 사놨어요. 그죠? 여기 사서, 이거 다 토해냈다가, 18,000에 다시 팔아먹고 다시 사놨습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업종군이 지금, 자동차, 현대차는 팔아먹었어요. 자, 눌려 좀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 5G, 금융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뭐 올라봐야 얼마 오르겠나 싶어서 그냥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신한지주가 괜찮아 보이는데 눌려주면 관심만 가져볼 테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부품 정도가 괜찮거든요. 화장품하고 면세점은 요새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큰 자금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인데 일단 시장이 괜찮아요. 그것도 먹혀 들어가는 건데 일단 출발상 마이너스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셀트리온 말씀을 안 드렸네. 셀트리온,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심하게 빼더니, 물론 여러분들께는 좋겠습니다만, 자,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저점이 17만 8천원이 깨지잖아요. 손절을 일단 하고요. 다시 돌아서는 여기에서 사 들어가면, 1,000원, 2,000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죠? 다시 물량 확보 가능한 거거든요. 야, 지나가고 난데 말로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야간에 닥터K가 크루드오일로 매매하는 걸 봤다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했던 것, 방송 자료에 다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손절하고도 다시, 매수 시그널이 떨어지면 다시 할줄 아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을 정말 잘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엘지 생각한가? 올라갑니다.
자, LG 생활건강 슈프리마. 이게 주력이에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 나머지는, 사이드에 사이드. 시장 낙폭 좀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코스피 0.23%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0.5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5일선 위에 지지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안 깨야 된다 했습니다. 21권에 지금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5분봉에. 자, 코스피도 빨리 들어 올려야 돼. 얘 밑으로 처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기관이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시장의 상황은 기관이 지금 방어하려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건 보십시오. 기관이 1조 가까이 샀어요. 1조 넘게 샀습니다. 1조 1000억 정도 샀는데요. 자, 닥터K가 이제 현금 100% 철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아, 기관이 예전처럼 바닥 칠때 이렇게 바닥 칠때 이런 구간에서 기관이 막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자, 10월 한 하순쯤에 한번 보십시오. 기관 6천억, 3천억 막사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선물 막사 들어와요. 3만 계약. 그리고 반등할 때 기관 외국인 나중에 기관은 살짝 던지고 외국인은 선물 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도 매도세 조금 줄여야 되는데 지금 매도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475 규모로 매도세 상당하고요. 추가 매도 넣으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패대기 치는 규모가 강하지 않습니까? 곤란해요. 저좀 깨면 안 되는데. 자, 풋옵션 개인이 6억 들어오는데 이거 20억, 30억 가는지 잘 보십시오, 일단. 자, 중국에 출장 때문에 지금 가 있는 우리 팀원도 있고 한데, 야, 참. 자, 땡겨 올리죠. 적어도 2036 여기 밀면 안 돼요. 아, 여긴 또 고스닥 밀리네요. 자, 셀트리온은 18만 깨면 안 돼요. 18만 깨면 안 되고. 더 좋기로는 18만 2천 여기 안 깨면 좋겠죠. 그죠? 여기를 안 깨고 간다면 추세 유지되는 거거든요. 5분봉이거든요. 딱 눌릴만 한 자리까지 가긴 갔어. 보이시죠? 폭이 비슷해 보이죠? 목표치 인근까지 왔긴 왔어요. 근데,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19만 2천원과 19만 5천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잘 체크하시고, 여기서 많이 밀리면 조금 축소하셔야 되고요.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20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 과정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승, 그러니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여기 조정권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등도 강하게, 조정 적당하게, 또 반등 강하게.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게 눈으로 익혀 놓으십시오. 알아듣겠다. 추측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19만 2천 깨질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안 던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반등해서 다행이죠. 반등 안 하고 밑도 계속 꼬꾸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전일 외국인 상당히 많은 매수세 들어왔죠. 이거 그죠? 쇼커버링 물량 많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위로 출렁출렁하면 이거 여기 위에 이런 데서 쇼커버링 매도 때렸던 애들, 공매도 때렸던 애들 놀래가지고 쇼커버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도 있어요. 앤드 너무 저평가됐다. 좀 가격 메리트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54,000 깨지면 안 되고요. 강한 반등 넣을 때 64,000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 넣느냐가 중요한데. 닥터케이가 바이오주 좋다 그러던가요? 안 좋다 그랬을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 유한양행 정도 추세 살아있고 보령제약 이 정도 조금 할만하고 나머지는 다 꼬꾸라져 있어요. 빨리 한번 돌려볼까요? 추세 상승 추세 있는 거 있는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꼬꾸라져 있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거는 좀 괜찮은데 눌려주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절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속된 표현은 삼성이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주에 미련 많이 버리셔야 돼요. 바이오주 별로예요. 셀트리온은 여러분들과 프로젝트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부위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흐름 맨날 체크할 겁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죠. 혼자 하신 것보다는 도움 된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수 개판인데 뻘긋뻘긋합니다. 보유 종목들 뻘긋뻘긋해요. 위에 있는 게 주력이라 했습니다. 대림산업까지 주력이고 나머지는 일부 인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법학박사 박박사님 어저께 여기 많이 실었죠? 성공! 어저께 종가에 확 미는 거 보고 아 했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대번 띄웁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대 올라가네. 야, 참. 이런 데서 짜릿함을 느껴요. 분석에 확률이 딱 맞아떨어질 때, 샘표 2.7 간다, 예야! 별거 아닌데요. 기분 좋네요.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딱 올라갑니다. 야, 딴 것,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0.6이에요. 근데 뻘긋뻘긋합니다. LG생활건강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3.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슈프리마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닥터케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 형님들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가요. 그거 간단한 내용이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 커요. 외국계 이렇게 집중 매수세 안 들어온 거안 한다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지금 코스피에서 684억 팔고 코스닥에서 210 4억 팔고 있어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야, 근데 이거 시장 너무 많이 빠지는데? 샘표 4% 갑니다. 전부 다 외국계 다 들어와. 샘표도 들어오죠. 경롱. 경롱도 일단 들어왔습니다.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와이솔 조금 처지고 있는데 이건 뭐 그만. 시장이 안 좋아요. 웃어서 한 포로 먹고 익절한데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사자마자 3% 먹는 거 아닙니까? 야, 샘표 미쳤어. 4.7. 와, 제대로 찍었어요. 왜? 눈치 깠거든. 지수가 개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눈치 깠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만한 개별적으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살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박. 400만 원 먹었대. 아이고, 기분 좋아라. 다행입니다. 그죠? 와,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안 먹던 약 하나 먹었거든요. 새로 처방받아가지고 콜레스테롤 높다 해가지고 머리가 띵합니다. 제가 약이 좀 약하거든요. 방송하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윽! 이러면서. 야, 쌤표. 근데 산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대림산업. 대림산업. 뭐, 살만하죠. 살만합니다. 한 방에 다 사지 말고요. 시장 안 좋으니까. 아, 시장 개떡이에요, 진짜. 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지금 2%대 이상 마이너스 없어요. 오히려 3.1% 상승이고 오히려 5.5% 상승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에휴. 삼성전자 패스하십시오. 그냥 시장 안 좋은데 뭐 삼성전자 가겠습니까? 패스. 시장 안 좋아요. 안 올라갑니다, 이거.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와. 단타도 우상향하는 걸로 단타하십시오. 우상향하는 걸로. 늘 강조하지만, 우상향하는 게몇개 없어서 그렇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명 있습니까? 아, 참. 저는 제 시그널대로 하겠습니다. 절반 매도. 나머지 들고 갑니다. 절반 매도 5% 먹었으면 됐지. 그죠? LG 생활건강도 절반 매도.
대림산 아까 매수 들어간다 했죠. 뭐 1차 물량 정도 들어갈 만합니다. 그다음에 좀더 밀리면 2차 물량 싣고 해서 반등 나올 때더 싣고 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자, 나머진 관망합니다. 셀트리온도 다행히 조금 지키고 있네요. 여기 18만 1000원 안 깨면 양호입니다. 일단 5일선 안 깨면 양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네요. 자, 오늘 자, 아까 시장상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요. 자, 외국인 핵폭탄 날리네요. 야. 야, 장이 너무 안 좋아. 환율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야, 장이 저렇게 안 좋은데 환율 또 올라갑니다. 장이 저렇게 안 좋은데 3% 5%짜리를 해냈어요. 기분 좋아요, 일단.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전자 두들 패고 있고요. 자동차, 오늘 현대차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심 있어요. 눌리면 나중에 적극적으로 담을 겁니다. 최1순위 종목이 있어요. 현대차. 먹고 팔고 두번 했습니다. 자, 화장품 면세점 관련 큰 종목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짜잘한 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장하고 친해야 돼요. 시장 개판인데 낙폭가대다 싶거든요. 화장품하고 면세점이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 좀 있어서 좀 출렁했지. 사실 괜찮은 권역입니다. 제가 가장 괜찮게 보던 업종 중에 화장품 면세점 아닙니까? 최근에 왜 이야기 안 하는데? 추세 확 무너지니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샀어요. LG생활건강 딱 오르고 있다 사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머지 잠깐 판단하고요. 자, 5G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좀 있고요. 자, 치과 관련 의료기기 쪽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비교적 약합니다. 야, 헬릭 스미스 이런 거 7.8% 빠져요. 여러분들 바이오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자, 남북경협 하루입니까? 뭐 어쨌든 오늘 조금 조정 받고 있습니다. 자, 요새 방송 진짜 안 보시대요. 한 100분, 100조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야, 역대 최저입니다. 적어도 한 400조에, 500조에 나오는데, 그 조회수 많이 올리고 싶은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뭐, 야, 시장 개떡이고, 먹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유,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 봐서 알아요. 그죠? 그죠? 공부하고 싶은 의욕조차 많이 없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이겨내고 해내야 돼요. 저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그때를 이겨내는 사람과 그냥 그때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그때 망하는 사람, 그세 부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부분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야, 제이제이야. 씹고 뜯고가 무슨 뜻이고네. 나중에 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야. 자, 이 보이시죠? 여기 집중적으로 패고 있다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패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시총 상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총. 의외로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장 판단을 해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패고 있으니까 약간 비껴나가는 전략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 하나는 이거 유독 빨갛잖아 이쪽에. 그죠? 이렇게 포착해내는
분석력이 닥터K의 특징이다. 샘표 이런 거 생진해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경론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 잘. 근데 경론은 아직까지 뭐 빠졌습니다만. 그죠?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많이 흔들고 있으니까 약간 중저가 쪽으로, 중저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까? 중형주 정도로 포커싱을 달리했다. 그 전략이 일단은 맞아떨어지는데 제약 바이오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요. 의료기기 쪽 괜찮다 그랬어요. 5G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잘안 밀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괜찮다 했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휴대폰 부품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휴대폰 부품 오늘 조금 밀리긴 합니다. 이쪽이 강세 업종이에요. 샘표 5.5% 간다. 와이 소리 반등하고 보이시죠? 위닉스 안 밀리는 거 보이시죠? 자, 똑같이 샀다 해도 우위 아닙니까? 근데 LG 생활건강 슈프리마 이게 주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슷비슷하다 그랬어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월등하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야기 하자면요. 그죠? 와이스 플러스 돌았습니다. 시장이 진짜 엉망이에요. 자, 포트폴리오 저거 적당히 청산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또다시 세워야 되겠어요. 이 5일선 위로 올라타야 강한 스타트 할수 있는 상황인데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대밀려요. 이게 만약에 뭐 끝도 없이 밀리진 않겠습니다만 빠른 반등이 안 나온다면 또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미국 선물상 안 좋네요. 0.20% 하락. 다우존스. 나스닥 0.40% 하락 중입니다. 아, 참.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매도하자 그러는데 매도 안 하고 막 버티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좋겠는데,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인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끊어낼 땐 끊어내고, 다시 사놓을 때 사놓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야, 이 선물 매도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4천 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LG 생활건강 샘표 다 청산합니다. 챙깁니다.
자, 다 챙겼고요. LG 생활 건강하고 샘페하고 다 챙겼습니다. 시장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좀더 잘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눈치를 보니까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사자인 거 많이 안 갖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 LG생활건강 슈프리마 대림산업 좀 전에 산다 했고, 그 일부 사야 된다 했습니다. 더 밀릴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머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고, 경농적 운동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자, 공기청정기, 위닉스 이런 게 에어컨하고도 그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폭염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 이런 쪽하고 지금 상당히 이슈가 있어요. 위닉스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맞아요.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11% 넘게 올랐어요. 자, 요점. 지금 달라들면 안 된다. 지금 시장이 낙폭 심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대번 밀어버리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그럼 달라들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달라든다? 개인이 또 달라드네. 참. 인버스 갖고 있으면 좀더 지켜봐. 좀 길게 봐봐. 뭔가 하면, 5일선 돌파하면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거야. 왜냐하면 이거, 지수 움직이는 게 1%대 정도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사고팔고 하기엔 좀 그렇거든. 수익이 너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좀 길게 시장 밑으로 쭉쭉쭉 빠지면 이제 뭐 3%, 4% 정도 수익 나잖아. 어제처럼 5일선 딱 돌파하고 올라서면 그때 끊어내야지. 아무것도 안 하긴 뭐 하니까 인버스 해칭 정도로 들고 갔고 현금 100% 하고 인버스만 가져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어저께는 바라던 시그널 나왔으니까 인버스 나는 초반엔 들고 가다가 이거 돌파하는 시점 보고 던졌거든. 던졌으면 어저께 던졌다 해도 오늘 만약에 인버스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처질 때 인버스 추가하면 되는 거고, 코스닥은 어저께 던졌던 자리까지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인버스로는 큰뭐 문제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인버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제가 시그널을 엄청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여기 딱 깨지면 팔아. 올라타면 다시 사야 되는데 짧은 매매 안 되는 분들 황당한 거죠. 야, 오전에 팔아라 하더니 오후에 다시 사락해? 그리고 또 휘청거림 사자마자 한 30분도 안돼또 팔아 그러거든요. 참,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맞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일단, 제 페이스대로, 제가, 드리는 시그널이, 맞다는 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도 하고 의견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주저되는 게 너무 빠른 타이밍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적응 안 될까 싶어서 조금 주저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날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맞춰서 나중에 봤다든지 하면 한번더 문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힐링님 아시겠죠? 그리고 기영님도 아시겠죠? 저는 제 기준에서 다 날릴 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 나오면 다 날릴 거고, 아무리 짧은 시점이라도 사자마자 5분 만에 던지라 소리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봤을 때 시장을 해봐서 판단이 어려우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죠. 아, 근데 시장 너무 안 좋아요. 자, LG 생활건강하고 샘표 차익 실현 잘했어요. 한 2, 3% 때 LG 생활건강 차익 실현했고, 샘표도 5점 몇 프로까지 갔는데, 끊었으니까 한 4.5% 이상 수익 났습니다. 어저께도 약간 약수익 있었고, 이두 개는 수익 냈고, 셀트리온 아직 들고 갈 만합니다. 경농, 아직까지 들고 갈 만한 권력은 맞아요. 시장 낙폭이 너무 심한데. 신규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 자제라 그랬습니다. 신규 매수 자제. 좀 지켜봅니다.
와이솔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위닉스는 워낙 강하게 올랐어요. 그죠? 이거 좀 등락 심한 종목이거든요.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이 컨트롤 잘하는 그런 상황이고, 야, 경long이 좀 빠지네. 자, 셀트리온은 18만 2600원 여기 안 깨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야, 뭡니까? 와. 코스피 1.28 빠져요. 코스닥 1.19 빠지고요. 야. 인버스를 해칭 개념으로 들고 간다는 그걸 그대로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청산해 버렸거든요. 다시 들어가도 되긴 한데 어차피 인버스 많이 접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많이 안 드렸어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선물 5,600개 약근제.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에 매도 막 실리고 있고요. 조선도 낙폭 좀 있습니다. 건설. 야, 이 셀트리온도 처지지 싶은데. 5G 혼자 미쳐 날아가네.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그죠? 전기차 이 S&T 모티브 이거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 야, 날아가네요. 여기 있죠. 샘표 6% 던지고 나니까 더 올라가네. 이게 상관없어요. 포인트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된다 이거죠. 강한 상승했던 종목이 그대로 밀리면 낙폭과대 리바운드 나온다. 들어갔다 바로 그냥 퍼펙트하게 들어갔는데 야 미쳐가 날아가네. 와, 황당합니다. 오늘 저 포인트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 이 시간 아깝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강하게 상승했던 게 그대로 밀렸을 때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지권에서 들어가면, 그죠? 한번 리바운드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오늘 포인트 하나 배워가도 오늘 시간 아깝지 않다고요. 그죠? 여기 위에 꼭대기 이런 데서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이없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에서 뭐 3천억, 4천억 매도가 나오지 싶은데요. 전일도 상당폭 7천억, 물론 동시효과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7천억 이상 매도 나왔고, 아, 시장 신규 접근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관망하십시오. 추세가 5일선 돌파한 데다가 그대로 두드려 맞고 빠지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컨트롤하시고, 아, 수익은 잘 챙겨내시고, 아, 지지해야 될 권역 깨고 내려가면 손절도 과감하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죠. 야, 선물이 낙폭 좀 있습니다. 다우존스 0.38% 하락, 나스닥이 0.5% 하락 중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 돼서 중국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신규 매수 차지하셔라.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주위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탁특혜 무료 방송도 하고 있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요. 자, 추천 방송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